네네. 바로 두 명. 원래 하나 둘, 그러니까 둘은 돼야 되잖아. 그치. 잠깐만. 보고. 나 하나. 둘. 실시간. 되는 거야? 난 광고가 나. 광고가 있구나. 신기하다. 자. 화면이 가운데 들어가. 나는 왜 안 떠? 내게 더 빠른가 봐. 아. 자. 우리 둘. 아홉 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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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네. 오늘, 그, 우리 선녀탕님. 포핸드 우리 고쳐주는 거 촬영이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녀탕님이 라이브에 재미를 들어서 라이브를 하고 싶다고. 예,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같이 어떤 걸 배워보면 좋을까 하다가 오늘은 제가 서브를 넣고 우리 동호인 대표 우리 선녀탕님이 리시브를 했을 때 네, 어떤 상황이 나오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제가 옛날에 혼자 놀기에서 서브를 막 이것저것 넣으면서 혼자 논 적 있죠. 그런 서브를 넣었을 때 선녀탕님이 과연 어떤 식으로 리시브를 할까. 예. 네, 그러면은 네, 동호인 분들 지금 몇 부죠? 저 지역 6부? 지역 여자 6부. 네. 지역 여자 6부 그리고 탁구 친 지 2년 반. 2년 반. 오케이. 그리고 그 수원 씨 대회에서 승급 직전에 계속 떨어지는 그 정도 레벨. 네, 그러니까 되게 잘 치는 거죠. 예. 네, 그 구력에 비하면. 네. 그런 이게 탁구를 정말 사랑하는 우리 썬나탕님께서 리시브를 했을 때 리시브를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손감각이 좋아가지고.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되는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대하는 거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브 중독. 나는 왜 안 떠? 아무것도 안 떠? 자, 그러면. 네. 한번 우리 리시브 조금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이건 여기다 잘 놔두고. 네. 네. 아, 저번에 그립 좋아. 완벽하게 잡아야 돼. 딱. 딱. 골반. 골반 이용하라. 자, 목소리 잘 들리는지만 체크하고 시작할게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목소리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골반. 목소리. 골반. 자, 마이크 좋아.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열려졌네. 둘이 약간 다르게 나오는구나. 실전 탁구의 진술을 배워가시길. 내가 좀 더 빠르죠? 인원수로는 내가 더 빨리빨리 나오고 댓글은 거기서 나오고. 자, 안녕하세요. 들림. 티티건이 들린대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게, 제가 그 카메라 다리를 조금 낮춰놨어요. 그, 우리 성인이 이렇게 자세를 딱 잡았을 때 눈높이 정도? 지금 선녀탕님이 준비 자세를 했을 때 눈높이 정도로 카메라를 낮춰놨어요. 낮춰놓으면은 공 높이나 휘는 거나 받을 때 느낌을 조금 생생하게 전달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높이를 조금 낮췄고요. 너무 멀어요. 근데 이게 가까우면 제가 서브 넣고 서브가 가는 거 이게 안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선은 멀면은 다시 말씀해 주시고 일단 제가 요 정도 거리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래서 바운드 높이나 공 휘는 거나 리시브 받는 법이 보이게 일부러 예, 사람 눈높이로 낮춰놨어요. 네, 참고해 주시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선녀탕님 떨려요? 네. 오늘도 늘 떨려. 자, 한번 서브 넣어볼 테니까. 아, 서브 바로 넣나요? 네, 그럼 네. 바로. 네, 리시브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준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알았어, 알았어. 감각을.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아, 예. 오, 좋아요. 피는 거 잘 따라간다. 아. 자, 이제 다른 서브. 와, 왼손. 다시. 왼손. 아, 왼손. 왼손 왜요? 왼손이 뭐 어쨌는데? 왼손 이쪽으로 잡아. 차놓으면 준비하셔야죠. 네, 네. 네. 자, 또 다른 서브 가볼게요. 아, 너무 선수 같은 거 서브 넣는 거 아니야? 아니, 일단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잡는지 전체적으로 아, 어떻게 잡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상황을 일단 파악을 하고. 오케이, 네. 상황을 파악하고. 자, 또 어떤 서류가 있는지 잘 보시고. 오, 그러니까 일단 보면은 선생님이 커트로 받는 리시브에 상당히 강해. 커트. 어, 네. 커트 리시브. 거의 다 커트 받아. 어. 감각을 익혀야 돼. 동호인이 저렇게 주지 않아, 절대. 육부가 이렇게 주지 않아, 절대. 알겠어요? 일단, 뭐가, 어, 이렇게. 아, 응. 알겠어, 알겠어. 정신 집중. 자, 일단 조금만 더 받아볼게요. 자, 준비. 자. 자, 다시 준비. 자, 무기력해진다. 아, 무기력해진다, 진짜. 한 번만 더. 네, 다시. 자, 이거 어떤 점을 넣어볼까? 커트 잘한다 그랬지? 오. 커트는. 진짜 깎이는 거도 잘 받는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커트를 잘한다 그랬죠? 아니야, 이렇게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받으면 안 돼. 다시. 아니야, 이렇게 받으면 안 돼. 근데 방금 너클인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네. 어, 봤죠. 어. 네. 너클이었어. 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잘했어요. 응. 자, 다시 한 번. 자, 이번에는 백서브로 한번 가볼까? 자, 백서브 자신 없어.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 네. 자, 준비. 오씨. 자. 그럼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맞춰야지, 일단. 아, 감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나이스. 좋아. 오! 일단, 어. 절로는 튀어나가면 안 되잖아. 오케이. 그죠? 목표는? 그렇지. 아. 그쪽으로는 안 튀어나가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받아? 어떻게 받아? 오, 받았다. 좋아. 아, 예. 오, 나이스. 오, 진짜 감각이 좋아.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어려워. 어려워. 어떠셨어요? 어려워. 털렸어. 연습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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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것저것 넣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일 처음에 넣었던 제가 서브를 자, 일단 받는 법. 내가 이제 서브를 넣을게요. 자. 자, 바운드가 딱 되고 받을 때쯤 되면 공이 옆으로 흐르잖아요. 그죠? 옆으로 흘렀죠? 그러면은 선생님 받을 때, 아, 처음에는 헛스윙 할 수 있어. 그치? 그럼 또 왔어. 그러면 내가 받을 때 여기서 스윙을 팍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공에다 갖다 붙여놓고 휘는 거를 쭉 따라가야 돼. 그냥 공치기 전에 네. 쭉 따라가다가 쳐야 되는 타이밍이 오면 툭 이런 느낌. 일단 몸을 쭉 따라간다 생각해야 돼요. 네. 알겠죠? 공이 휘네? 아, 저 사람 서브 휘네? 그러면 따라가야 돼. 따라가서 툭. 그렇지. 오케이. 어, 이렇게 쭉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해. 임팩트 하기 전에 쭉 따라가서 쭉. 그렇지. 잘했어요. 자, 이거는. 그렇지. 저번에. 이게 커트도 먹고 회전도 있는 반회전 반커트란 말이야. 근데 바운드가 딱 됐으면, 임팩트 할 때쯤 되면 한 10cm 이상은 벌써 옆으로 가. 그럼 나는 10cm 이상 이 상태로 쭉 따라가다가 공이 조금 더 뒤로 왔을 때 툭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렇지. 따라가서. 그렇지. 따라가서. 어. 그렇지. 지금 잘하는 건 뭐냐면 라켓을 치기 전에 이렇게 젖히는 걸 안 해. 보통 사람들이 치기 전에 이렇게 젖혀서 공을 헛스윙을 하거든.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따라가니까 그 상태로 이렇게 따라가지. 그 되게 잘하는 거예요. 백스윙 안 하고 그대로 따라가서 공이 여기 일단 바운드 됐을 때는 몸에서 좀 멀어. 근데 내가 10cm 따라가다 보면은 공이 길게 나오잖아. 그럼 그때 툭. 알겠지? 그렇지. 자, 내가 맞추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내가 여기 맞출 때, 네. 내가 맞출 때 이 각을 봐야 되거든? 네. 근데 이 각이
한 약간 많이 미어져 있다. 그럼 나도 조금 뉘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섰다. 네. 그러면 같이 그래? 약간 더 세우면 돼요. 카트라고 다 뉘어서 하면 안 돼요. 오케이. 내 각을 맞춰. 그렇지. 잘했어요. 맞춰.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봐봐. 팔은 바깥쪽으로 해서 공이 휘는 것까지 따라는 갔어. 네. 그 다음에 팔을 벌써 거의 다 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맞추고 라켓이 이렇게 멈춰버린 공이 변화를 탄단 말이야. 그러면은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내 팔이 길어질 수 있어요? 팔은 벌써 다 폈기 때문에 끝이야. 이게 다야. 접혀야지. 접어야 돼? 접어서 펴야 돼? 이미 이제 이렇게 하고 따라갔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접어? 아니. 그러면 팔을 길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몸이 가야 되나?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더 넣으면 되잖아. 그치. 자, 이걸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렇지. 팔이 길어질 수 있게 어깨든 옆구리든 좀 더 가까이 밀어주면은 스윙을 할 수가 있잖아.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아까 맞고 탁 뺐을 때는 공이 떴는데 내가 조금 더 밀어주니까 공이 덜 뜨지. 그거를 이용해주는 거예요. 밀어. 그렇지. 잘했어. 밀어. 그지? 아까보다 안 뜨지? 네. 이런 식으로 팔은 벌써, 팔은 요거, 요거밖에 안 나오지만 몸을 이렇게 밀어서 내 길이로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쭉. 그렇지. 잘했고. 쭉. 잘했어요. 쭉. 그렇지. 잘 되지? 오케이. 자, 1번 서브 이런 식으로 받는 거고, 자, 그 다음엔 똑같이 가는데, 휘는데, 내가 라켓이 이런 각이야. 이런 각이야. 이러면은 커트보다는 회전이 많이 먹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내 라켓이 섰어. 그러면 이렇게 커트로 들어갔는데, 이거 뜰 것 같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플릭을 바꿔주면 되잖아. 이렇게 들어갔는데, 쟤 섰어. 공이 휘네? 그럼 이렇게 세워서 가는데, 이래도 뜰 것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툭 쳐주면 된단 말이야. 안으로 꺾으면 안 돼. 휘기 때문에 휘는 각 맞추려면 이렇게 꺾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대로 치듯이. 그러니까 여기 사이드를 빼고 친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알겠지? 네. 자, 회전이야. 와, 이거 어떻게 가? 일단 짧은 서브가 딱 오면은 그렇지. 내가 여기 딱 여기 맞추는 순간 이걸 알아야지. 봐봐. 내 서브가 여기 맞고 저기 사이드로 가는데 공이 여기 맞진 않아. 내가 저기 다닐 때쯤 벌써 어디 맞았어? 내 타구대 어디 맞나 봐봐. 거의 여기 그치? 중심. 벌써 여기까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맞는 거 보면 벌써 저기로 가야 돼.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그 안 그러면 늦지. 그렇지. 이래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일로 넣을 때, 내가 여기서 있으면서 일로 넣을 때 여기를 맞춰서 넣을 수가 없지. 그렇지. 그지. 그 일로 넣을 때는 여기 맞추겠지. 여기 맞추겠지. 나 공의 바운드의 리시브 처음 알았어. 그거를 일단 봐야 돼. 그래야지 따라다닐 수가 있어, 공을. 내 탁구대 보이나? 자. 공에 떨어지는 바운드는 처음 봤어. 혹시 잘 보이시죠? 자, 이게 공. 탁구대 높이를 좀, 나 저기 카메라 높이를 조금 내려놨어요. 잘 보이시게 하려고. 자, 이거를, 자, 봐봐. 이제 코스를 먼저 잡아야 되잖아. 자, 보세요. 내가 사이드로 넣으면 넣을수록 임팩트 위치가 일로 가지. 그지? 그지? 일로 가지? 자, 내가 일로 넣을 거야. 그럼 내가 몸이 여기서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넣는 거 아니면 다 여기서 맞춰야 돼. 이렇게. 오케이. 그치? 자, 이렇게. 그럼 일단 코스 예측이 되지? 네. 이렇게 해서 코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코스 예측을 하세요. 자, 봐봐. 이제 코스 예측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이쪽으로는 회전, 이쪽으로도 회전. 이렇게 넣을 테니까 플릭하고 쇼트로 한번 받아봐. 일단 이제 따라다닐 수 있겠죠? 쇼트. 오케이. 자, 길게 오는데, 자, 길게 오는 서브는 빨리 오지. 속도가 빨라. 짧은 거는 긴 서브의 속도가 반으로 늦어. 그지? 짧으니까 네트를 넘겨야 되니까 빨리 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다따 이 속도고 긴 서브는 따닥딱 이래. 그럼 얘 속도도 맞춰야 돼. 그치? 그러면 얘는 따닥따 그러니까 빠르니까 덤빈다기보다는 오는 힘만 이용해서 일단 받는다 생각해야 되고 짧은 거는 걸어가도 칠 수 있어. 늦잖아. 그 사람의 속도에 따라. 자, 준비. 그치? 들어. 자, 오는 거를 이용해서. 그렇지. 자, 따닥, 따. 그렇지. 이미 바운드 될 때 쓱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렇지. 코스 예측은 내 상대 타코를 어디 맞는지 봐. 어디 맞는지 봐. 그렇지. 자, 어디 맞는지 봐. 그렇지. 자, 어디 맞는지 봐. 자, 쓱 따라가. 그렇지. 자, 이거는 오는 힘을 이용. 아니, 봐. 그렇지. 빠른데 어디 맞추는지. 내가 어디 맞추는지. 그렇지. 자, 어디 맞추는지. 자, 와. 어디 맞추는지. 그렇지. 자, 몸이 쓱. 그렇지. 아유, 이쪽으로는 안 돼. 쓱. 쭉. 그렇지. 자, 나. 받아. 그렇지. 받아. 쭉. 자, 보고. 그러면은,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늦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폼이 똑같아서 어디 오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디 먼저 준비해야 돼요? 어디? 자, 지금 이쪽은 빨라. 이쪽은 늦어. 그러면 내가 저 사람 폼이 너무 똑같아서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준비를 해야 돼. 그지? 5대5로는 준비하는 게 아니야. 보통 한쪽을 더 준비를 하고, 한쪽이 왔을 때는 생각을 해놓고 다른 쪽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서 양쪽을 포핸드. 준비하는 거냐. 왜? 빼고 왠지 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속도가 느리다 그랬잖아. 그러면, 빠른 서브는 놓치기가 쉽고 느린 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걸어가서도 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깊은 거지 속도는 느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쫓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서브가 늦게 오니까. 근데 여기는 내가 아차 하면 지나가 서브가. 그러면 항상 긴 거 먼저 준비하는 거야. 왜냐면 긴 거 준비했다 짧으면 걸어라도 들어가서 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빠른 건 훅 지나가 버려. 오케이. 늦은 거는 깊은 거지 천천히 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여기 먼저 준비해. 준비. 그렇지. 이거 안 놓치겠다 생각을 한. 그렇지. 여기 안 놓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왔을 때 걸어가서 툭. 그렇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5가 아니야. 내가 여기 와도 이렇게 치고 저기 와도 이렇게 치고 아니야. 여기를 준비를 하면서 저쪽으로 오면 내가 이 박자로 가서 툭. 이렇게 생각만 하고 여기를 준비해야 돼요. 오케이. 딱. 그렇지. 딱. 그렇지. 딱 걸어가서 툭. 그렇지. 그렇지. 오다, 따, 그렇지. 오다, 따, 그렇지. 자, 가서, 툭. 좋아. 가서, 툭. 잘했어. 라켓이 딱 안으로 꺾이면 안 돼. 그렇지. 긴 거 먼저. 그렇지. 긴 거 먼저. 잘했어. 어? 이런 식으로 코스를 잡아요. 오늘 깨달았어. 바운드. 자, 긴 서브는 빨리 늦는다는 거는 바로 내 탁구대 앞에 이 라인 쪽에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요 긴 안에. 서브는? 그치. 이렇게. 자, 지금 맞는 걸 보면 다 내 그러니까 서브 넣는 사람 바로 앞에 이렇게 맞아야지. 여기, 그렇지. 그러니까 요 라인 안에 맞아야지. 긴 서브를 넣으면서 네트 앞쪽에 맞추면 나가 네트 맞고 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걸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 앞에 때린단 말이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 맞으면 긴 서브고 그다음에 짧게 낼 때는 네트 때문에 보통 바운드를 줘야 되니까 약간 중간 정도에 맞아서 공이 맞고 뜨고 이렇게 떨어지게 됐기 때문에 보통 가운데로 가 맞는 위치가 상대 탁구대 가운데로 가요. 여기 맞추고 길게 넣으면 이렇게 하고 오버미스가 돼. 그러니까 상대가 짧게 넣을 때는 거의 맞는 위치가 상대 탁구대 가운데예요. 가운데. 그리고 가운데서 넣었을 때는 되게 빠른 서브 넣으면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짧고 가운데 맞으면 짧다. 가운데 맞으면 짧아. 근데 상대 탁구대 바로 앞에 맞추면 보통 길어요. 긴 게 될 때는 무조건 상대 탁구대 앞에 바로 맞춰야지 네트까지 이렇게 탁 하고 지나간단 말이야. 바운드 낮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면 다 긴 서브야. 타점을 진짜 잘 봐야겠다. 자, 긴 서브. 자, 긴 서브. 이렇게. 자, 짧게 낼 때는 가운데 맞추죠. 그리고 속도가 한 두세 배 떨어지지.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짧은 거는 걸어 들어가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긴 서브를 거는...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긴 서브를 먼저 준비하는 게 훨씬 낫고. 긴 서브. 그렇게 받으면 되고. 다운도. 자, 보세요. 자, 빠른 거. 소리를 보면 이거지. 따닥딱. 네. 따닥. 하고, 그러니까 이 소리랑 이 소리랑 되게 가까우면 길고 빠른 서브, 이 소리랑 요 소리랑 떨어지면은 짧은 서브. 보통 이렇게 돼. 소리로 나누면 길면 그래 딱, 그래 딱 이렇게 되고 짧으면 따닥 딱 이렇게, 그렇지? 따닥 딱, 그렇지. 속도가 반으로 느리기 때문에 항상 긴 서브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길게 오는 서브 먼저 준비를 하고 짧으면 걸어가서
쭉 받으면 돼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받으면 되고. 되게 유용하다. 그지? 처음 알았어. 나 뭐 어떻게 받았지, 여태? 자, 그 다음에 생각할 거는, 이제 같은 서브야. 자, 아까 내가 그랬잖아. 그거 너 그 서브인지 알았어, 몰랐어, 그랬지. 네. 알았다, 그랬지. 근데 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동호인 분들은, 아, 너클인 줄 아는데 내가 배운 커트는 이거니까 다 이렇게. 뜰 줄 아는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자, 너클이야, 알았어. 그러면 플릭을 안 해도 되니까, 우리가 기본 각이 이렇게 45도면은, 공보다 위에서 라켓을 세워.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싹 죽여. 아. 죽이는 커트.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이 공을 내가 이렇게 툭 죽이는 커트.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슬라이드. 눌러. 그렇지. 그러니까 공보다 위에서 오케이. 이 부분으로 이렇게 눌러. 오케이. 알겠죠? 더 죽여. 위에서 눌러. 그렇지. 오케이. 위에서 툭. 힘을 쓰면은 그렇지. 반대로 안 좋고 이렇게 툭. 이렇게 너 죽어라. 이런 느낌으로. 항상 너 죽어라. 너 죽어라. 그렇지. 다시. 위에서 툭.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받아주는 게 좋고. 죽어라. 그렇지. 위에서 죽여. 그렇지. 더. 자, 라켓이 스윙 혼자 너무 빨라서 공 속도는 너클은 속도가 느려요. 네. 보통. 왜냐면 네. 상대를 속이면서 까끈척 하다가 너클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속도가 느린데 나 혼자 스윙이 너무 빠르면은 너클 서브를 받을 때는 툭 지나가 보면서 라켓 윗부분에 딱 때리잖아. 네. 그러면은 헛돌면, 이게 여기 맞추면 공이 방 뜬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내가 죽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공 속도랑 스윙 속도를 맞춰서 바로 위에다 갖다 놓고 밑부분부터 이렇게 눌러야지. 아. 그러니까 혼자 빠르면 안 돼. 오케이. 스윙이. 그렇지. 지금도 지나가다가 여기 맞아, 윗부분을 맞아. 때렸지. 맞아. 그렇지. 오케이. 약간 자꾸 아랫부분을 노려서, 그렇지. 그래야 잘 죽어, 공이. 그렇지. 지금 잘했다. 공보다 위에서 죽여. 그렇지. 공보다 위에서 죽여줘. 그렇지. 위에서 죽여줘. 좋아. 잘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커트가 기본 커트보다 많이 깎였어. 커트가 이제 많이 먹었어. 커트 많이 먹는 거 진짜 잘 받는다. 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잘하는데, 이 기본 커트 각보다 맞춘 다음에 이렇게 빨리 떨어뜨리지 말고 약간 위에다 이렇게 뭐랄까 이 러버 위에다가 공을 올려서 이렇게 힘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퍼준다로 공을 여기다 올린다 생각해야 돼. 알겠지? 러버 위에 태워. 오케이. 그러니까 탁 때리지 말고 얹어서 탁 들어. 그렇지. 얹어서 내가 원하는 데다 이렇게 보내준다 생각하면 돼요. 공이 없어? 벌써 한 박스를 다 썼어요. 대단한 힘든지 전혀 모르겠네. 오빠. 자, 댓글 좀 봐주세요. 3구만 받았어요. 허로. 의심보다 환자 이제. 감사합니다. 초고수? 내가 너무 잘 고기를 이렇게 숙이고 오나 봐. 자, 이번에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커트가 깎이면, 그지? 라바에 얹어서 툭. 라바에 얹어서 툭. 그렇지. 자, 너클이에요. 빼면 같이 미어지잖아. 오케이. 세운 상태로. 세운 상태로 공을 죽여. 그렇지. 힘을, 임팩트를 어딘가에다가 탁 쓰는 순간 이렇게 뜰 확률이 많아. 아마추어들은 더 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이런 거지. 이렇게. 무심하게. 그치? 죽인다. 그런 느낌으로. 너클하면 죽인다. 그렇지. 무심하게. 그런 느낌으로. 위에서 툭. 그렇지. 잘하네. 위에서 툭. 그렇지. 자, 공이 많이 깎여오면 얹어. 봐봐. 얹어. 그렇지. 잘했다. 오케이. 자, 너클하면은 위에서 죽여. 그렇지. 많이 깎이면 얹어. 그렇지. 너클하면 위에서 죽여주고. 그렇지. 커트로 너무 잘한다. 커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건데. 빠른 서브가 이제 깎고 안 깎고의 느낌은 알았지. 이제 빠른 서브가 올 때, 아까 내가 바운드 위치를 알려줬죠. 네. 자, 절로 갈 때 봐봐. 절로 갈 때 어디 맞나 봐봐요. 이 부분쯤에 맞아. 그지? 자, 이쪽으로 갈 때. 이쪽. 그지? 하나 여기고 하나 여기잖아. 네네. 그지? 네. 이만큼 차이가 나잖아. 내가 똑같은 위치에 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예측을 해야 돼. 어디로 올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람의 이런
라켓 이런 거보다 공을 보고도 일단 여기서 이걸 보는데 어쨌든 이 다음에 여기로 가잖아. 네. 이게 거의 붙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탁구대 가까이에서 임팩트를 해야 빠른 서브가 가겠기 때문에 여기가 다 모여있어. 임팩트랑 맞는 위치의 각도가 다 모여있어. 이걸 잘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 여기 맞았지? 네. 자, 크로스로 넣어볼게. 여기 맞지? 네. 그러니까 이만큼 달라. 내가 똑같은 데다가 넣는 것처럼 해도 네. 어차피 절로는 때는 여기서 맞춰 이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맞추는 거 아니면 네, 네. 다 바깥쪽에 맞아. 아. 몸쪽으로 땡길 때는 안쪽에 맞게 돼. 모션은 똑같아요. 그냥 속으니까. 아. 그냥 속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찾아보세요. 네. 어! 하나 씨가 화쪽에서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서브가 빠르잖아. 그러면은 디펜스 하는 느낌으로 상대가 탁 쳤다 생각하고 그럼 내가 맞받아 치는 게 아니라 갖다 맞춰야지 들어가잖아. 응. 그러니까 맞추러 가야 되는데 아, 나 너무 공격하려고 치러 간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 속도랑 그 스윙이랑 속도가 안 맞는. 아. 그렇지. 아. 1단계는 이 느낌이 먼저 있어야 돼. 그렇지.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어. 그렇지. 맞추러 간다. 그렇지. 맞추러 간다. 그렇지. 맞추러 간다. 이거를 리시브라고 생각하지 말고 디펜스라고 생각해야 돼. 알았지? 디펜스. 그렇지. 디펜스. 디펜스. 자, 맞춰야지 공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하잖아. 그렇지. 자, 맞춘다. 그렇지. 자, 맞춘다. 자, 맞춘다. 그렇지. 자, 이제 이쪽은 아까 받아봤잖아. 다시 섞어서 가볼게요. 자, 들이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그 브로킹한다 생각을 먼저 오케이. 해야 돼. 내가 냅다 치려고 하지 말고. 벽이 돼야 돼. 그렇지. 벽을 쳐. 맞춰. 그렇지. 맞춰. 아, 벽이 돼야 돼. 지금 못 받는 이유가 그냥 만약에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오! 하고 이렇게 받으면 받을 거야. 근데 다리를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 아. 왼발 앞에다 놓으면 공이 더 길게 오는데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중심만 놓고 받던지 중심만 옆으로 다리를 옆으로 빼야지. 앞으로 밀지 말고. 아, 옆으로? 벌려야지 왜 앞으로 들어가. 공 긴데? 좁잖아. 그지? 디펜스 할 때 막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면서 안 받잖아. 그지? 자, 그렇지. 그렇지. 잘했다. 공간이 그렇게 있어야지. 그렇지. 자, 이쪽은. 그렇지. 그렇지. 디펜스 한다. 자, 디펜스 한다. 그렇지. 디펜스 한다. 디펜스 한다. 막아. 봐봐. 막았잖아. 여기서 라켓 뺐으면 못 쳤어. 그러니까 일단 1단계는 빠른 서브는 만약에 써나탕님 레벨에서 빠른 서브라고 하면 커트가 많이 꺾이는 서브가 아니라 보통은 그냥 이렇게 밀려오는 서브란 말이야. 딱 그냥 빠른 서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맞추면서 조절하는 거야. 일단 벽을 쳐서 갖다 맞추면서 이렇게 조절. 오케이. 맞춰놓고 조절. 오케이. 내가 치는 게 아니야. 오케이. 다시. 그렇지. 그렇지. 맞추면서 조절. 일단 맞추고 조절. 맞추고 조절. 내 속도가 늦어진 것 같잖아. 네, 늦어진 것 같아. 그지? 가봤잖아. 그러고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속도 똑같잖아. 그렇지. 맞춰. 맞춰. 자, 맞춰. 벽. 깊게라도 펼쳐서라도. 그렇지. 벽을 쳐야죠. 자, 벽을 치세요. 그렇지. 벽을 치세요. 잘했어. 이렇게 해야지 긴 서브를 받는 거예요. 알겠죠? 방법. 꿀팁이야, 꿀팁. 자,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은, 자, 되게 유용한, 이제, 이렇게, 내가 넣기도 편한데 상대가 받기도 어려운 이런 서브가 뭐냐면, 너클? 깔려오는 서브. 아까, 자, 리시브 해보세요. 이렇게. 더 깎아야 되나? 자, 이거는 커트로 들어가면 안 되는 서브야. 내가 너클 깔려오는 서브라 그랬지.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옛날에 너클 판에 찍긴 했는데 너클로 길게 오는 거는 옆회전이 안 먹어 있는데 네. 서브가
이렇게 오는 느낌이야. 그러면은 바운드 된 다음에 쭉 밀려나오는 느낌이 있는 걸 커트로 치기 되게 어렵지. 공이 앞에 서야지 커트가 쉬운데 너클로 이렇게 밀 거란 말이야. 이렇게 너 네. 밀려나가게. 그러면은 커트로 따지면은 맹공이 빵이면 얘는 1만 먹혀 있어. 그거를 커트하면 어렵잖아. 그럼 이거는 아까 이렇게 디펜스 하듯이 느낌에서 살짝 얹어서 친다만 생각해봐. 아, 이제? 그렇지. 오케이. 자, 빼면 안 된다 그랬어. 오케이. 자, 자 커트가 1 먹은 거야. 어머! 자, 아까보다 다른 거는 네. 아까는 이렇게 해갖고 공이 똑같은 바운드로 이렇게 갔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밀었기 때문에 바운드 된 다음에 내가 그랬지. 이렇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쭉 밀려나가. 어? 빼면 안 돼. 다시. 네. 공한테 밀리면 안 돼요. 이렇게. 어머. 이렇게. 아. 이런 느낌. 오케이. 어. 오케이. 그럼 또 되게 쉬워. 오케이. 왜냐면 커트가 1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오케이. 봐봐. 다리가 갔어. 그럼 쳐야 되는데 간 다음에 이거 빼는 거는 이렇게 가야지. 아까 디펜스 할 때처럼 이렇게 가야지. 오케이. 이렇게 가서 앞으로만 해야 돼. 앞으로만. 그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커트가 왔는데 치기 전에 확 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간 다음에 이렇게 이거 휘면 안 돼. 어. 앞으로만. 그렇지. 거기서 커트가 1이 먹었어. 그럼 그냥 치면 걸리지. 그럼 약간 들어친다 생각해보세요. 아이씨. 그렇지. 약간 커트가 1을 먹었다 그랬어. 빼면 안 돼. 여기서 화의 문제점이 나오잖아. 가서 휘둘러서 치고 가서 휘둘르니까 이미 밀린 거야. 오케이. 그치. 가면 쳐야지. 치고. 어. 그냥 가. 커트를 잘하는 이유는 치기 전에 빼는 걸 안 해서 잘하는 거고 어. 지금 못 치는 이유는 치기 전에 휘 빼서 그래. 어. 아까 디펜스 할 때 안 뺐잖아. 오케이. 근데 커트가 살짝 먹으니까 갑자기 빼기 시작한다. 아유, 또, 안 돼. 지금 스윙이 앞으로 나가야 될 때 뒤로 가야 돼. 자, 커트가 살짝 먹은 거야. 그렇지. 살짝만 들어서. 다시 살짝만 들어서. 자, 살짝만 들어서. 공보다 내가 절대 걸리지 않게. 이런 느낌을 유지하고 툭 쳐주면 되지. 한, 거의 이쯤에서 이렇게 툭 쳐. 내가 뜰 때 약간만, 내 라켓이 약간만 밑에서 친다 생각해주세요. 그렇지. 오케이. 어, 네 공보다 얘가 밀려나가기 전에 약간 밑에다 이렇게 뒤에다 장착을 해놔. 그리고 얘가 나올 때 툭 쳐. 알았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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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깔리는 거야. 자, 이거는 깎인다고 볼 수 없고 깔리는 거예요. 그렇지. 아까보다 좀 나은데 이거는 이제 화 원래 그 기본 화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와서 그래. 오케이. 어, 자 오케이. 이럴 때는 이렇게 받을 그냥 제일 쉽게 받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야. 오케이. 얘가 속도로 회전 서브는 5 이렇게 와. 5 커트 서브는 5 3 이렇게 와. 지금 같은 거는 5 7 이렇게 온단 말이야. 어. 속도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어. 내가 끝을 밀려나가게 저쪽에서 밀었기 때문에 쭉 오는 것 같다가 이렇게 밀려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휘두르면 속도가 여기서부터 빠르니까 확 밀리는 거야. 어. 가는 순간 이런 느낌 해보자. 얹어서 툭. 얹어서 툭. 가볍다. 얹어서 툭. 어. 왜냐면 오는 게 지금 힘이 있잖아. 그럼 그거 힘을 이용해서 툭. 그렇지. 힘을 이용해서 툭. 이용해서 툭 이렇게 쳐야지. 가서 빼서 치면은 늦지. 가서 툭. 가서 툭 요 박자. 오케이. 가서 툭 요 박자로. 가서 툭. 가서 툭. 가서 툭. 자, 해볼게요. 가서 툭. 그렇지. 지금도 이거 아, 이것만 안 하면 될 것 같아. 팔을 왜 돌려요? 하게. 자, 가서 툭. 그렇지. 그냥, 봐봐. 오른발 옆으로 뒤지. 뒤질 때 옆구리 앞에서 딱 그냥 이렇게 눌러놔. 어, 그냥 그러고 쳐봐. 어. 눌러놔. 그렇지. 아, 어? 오케이. 어. 눌러. 그렇지. 오케이. 내가 뺄 생각하면 안 돼요. 눌러. 툭. 어, 다시. 눌러. 툭. 그렇지. 눌러. 툭. 그렇지. 눌러. 툭. 그렇지. 어? 좋아. 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리시브도 어렵지만 서브 넣을 때 별로 안 어려운데
상대방이 받기 어려운 서브들이야. 아. 이거는 왜냐면 내가 옛날에 너클 서브 편할 때 이거는 뭔가 이거는 일부러 깎은 것도 아니야. 어? 회전도 안 줬어. 근데 쇼트하면 걸려. 밀려. 어? 그러니까 커트하면 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살짝 들어서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별로 안 어려워. 왜냐면 막 이런 건 어렵잖아요. 에. 근데 그냥 이렇게 밀어서 든 거야. 근데 어. 받아보세요.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안 줬는데 그냥 이렇게 너클로 민 거거든. 어. 근데 밀리죠. 근데 밀리면 받아도 어떻게 받았냐, 공이 짧아. 그럼 반격하기가 되게 쉽단 어. 말이야. 그러니까 써니탕님도 서브를 들 때 자 이런 거 좋지. 어? 이런 거 좋은데 다음 공이 어렵게 와요. 막 휘어와. 왜냐면 내가 회전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휘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서브도 있지만 내가 다음 공 치기 편한데 어렵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아까 어떻게 받았어요? 그냥 미리 이렇게 살짝 눌렀다 이렇게 받았죠. 그럼 여기도 미리 눌렀다가 바운드 되면 툭 들어서 쳐보세요. 폼이 크면 무조건 못 받아요. 밀리기 전에. 그렇지. 밀리기 전에 어 지금 같죠. 눌러서 받아. 어. 눌러서 받아. 어. 왜냐면 얘는 기다리면 바운드가 쭉 밀려 나오는 서브야. 너클로 길게 밀어넣으면 이렇게 돼. 어. 이게 아마추어에서는 통하기도 제일 통하고 다음 볼 치기도 되게 편해. 그럼 이 서브를 어떻게 넣어? 어떻게 넣어? 지금 내가 어떻게 넣었어요? 뭔가 커트 같으면 그냥 이렇게 밀어 넣었잖아. 라켓을 아. 약간 세운 상태로 커트처럼 밀어 넣었잖아. 아. 해봐요. 커트처럼 밀어. 그러니까 손목을 이렇게 쓰면 공이 어떻게 돼요? 휘어요. 휘지? 네. 이건 아니게 넣는 거야. 그러니까 손목을 딱 잡아놓고 라켓에 카트 서브보단 약간 세워. 그 상태에서 손목을 안 쓰고 커트 모양으로 밀어. 아. 봐봐요. 이렇게 하면 깎일 거야. 에, 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밀어보세요. 그래서 쇼트하면 걸리게. 그렇지. 아. 어, 근데 지금은 커트가 좀 강하거든? 아. 좀 미는 게 더 강해야 돼. 그래야 상대가 커트가 안 나와. 다 들게 돼 있어. 그렇지. 이런 느낌인데 어. 더 밀어 넣어. 그러니까 봐봐. 어. 봐봐. 봐봐. 내가 이렇게 넣었어. 그럼 뭐 할 거야? 커트 할 거지? 커트. 어. 봐봐. 내가 이렇게 넣었어. 쇼트 할 거지? 어. 쇼트를 그렇지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되게 편한 쇼트걸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들이. 근데 이렇게 해서 커트가 오면은 내가 잡아서 치고 힘들 수도 있지. 그러니까 상대한테 뭐 공격은 하는데, 이게 공격이라고 하면 공격이잖아요. 공격은 하는데 내가 스매싱 치기 딱 좋게 공격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럼 이렇게 넣으면은 그렇게 와요. 이렇게 넣으면 들잖아, 그지? 어. 이렇게 넣으면 들지. 그럼 다음 볼 치기 편하단 말이야. 여기 내가 잘 칠라 그러면 진짜 빨리 준비해서 바운드 될 때만 탁 쳐야 돼. 아. 아니면 보통 다 들어서 공이 이렇게 포멀선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 밀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선아 씨가 뼈나탕님 같은 경우는 오면 팍 쳐버릴 수 있어요. 쇼트가 좋으니까. 네. 다시 어렵다. 넣어보세요, 서브.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맞나? 속도를 조금 더 빠른 서브처럼. 좀 빠른 서브처럼? 몸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나? 봐봐. 그렇지. 조금 더 속도를 주세요. 속도를? 그렇지. 어, 잘했어. 뭔가 이상한데. 왜냐면, 봐봐. 네. 이런 느낌으로. 거기서 공만 조금 더 떨어뜨려가지고 공을 더 떨어뜨린 다음에 카트 모양 세운 각에서 아까 쇠나탕님은 팔이 이렇게 네, 끝났거든요. 네, 네. 이렇게. 아. 자, 들어와 보세요. 네. 대각선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아. 어, 이렇게 넣으면은 되게 바보 서브 같은데요. 끝이 밀려나가요.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밀어. 몸도 같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에이, 어렵다 이 서브도. 90명 보고 계세요. 아 진짜? 다시 해보세요. 자 내가 한번 넣으면은 따라해봐. 느낌을 봐야 돼요. 나 진짜 쉽게 넣죠. 이게 되게 쉬운 서브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넣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런 팔을 쓰는 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그리고 막 이렇게 훅 서브도 어렵잖아. 근데 얘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는 거란 말이에요. 미는 거야. 미는 거. 오케이. 어, 공을 빠른 서브는 듯이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느낌에서 이렇게 어, 약간 깔리게만 준다.
그렇지. 근데 너무 높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줘야지. 힘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떨어질 때 바운드가. 근데 약간 보니까 이게 약간 아니 라켓이 좀 아래 내려가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왜냐면 이 각만 이렇게 이렇게 가던 상관없지. 근데 내 생각에는 자, 너클 길게. 너클 길게. 너클 길게. 어떻게 있어? 탁구대 위에 있지. 그러네. 아니야. 그런 식으로 밀어. 밀어봐. 몸으로 밀어? 그렇지. 이 느낌. 그 느낌에서. 나 쇼트, 자, 다시 받아봐요. 네. 쇼트는 하는데 밀릴게만 넣어. 밀리게만. 그렇지? 한 번 더. 밀리게만. 이렇게 받게. 이렇게 받으면 잘 친 것 같지만 나는 치기 되게 편해요. 왜냐면 공이 안 휘잖아. 그냥 일자로 오거든. 이거 좋지. 그래서 옛날에 너클 서브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몇 번 찍었었거든. 너클 서브에서 받아봐요. 내가 너클 서브 아무리 안 할 테니까 가르쳐 줬죠, 내가. 네. 다, 다 이렇게 받는 거야. 뭐 이렇게 빼면 안 돼요. 뺐잖아. 알았어. 그렇지. 살짝 들어쳐야 돼요. 내가 너클은 커트로 봤을 때 1이 먹는다 그랬어. 그렇지. 그렇지. 들어친다 생각해요. 살짝 가서. 그렇지. 공이 여기에 있어야 돼. 알았지? 요 부분에 있어야 돼. 오케이. 잘했어. 야, 공 두 박스 썼어.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어떻게 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대? 되게 좋지 않아요? 좋은데요? 그죠? 완전 유용한 꿀템! 꿀팁이야, 꿀팁! 그러니까. 동호인들 다 봐야 돼, 이건. 자, 그 다음에 되게 여자들이나 남자들 전부 다 되게 내가 게임할 때 동호인분들이 아까 게임하는 거 봤죠? 네. 되게 못 받는 서브가 있어요. 이렇게 휘게 넣으면 못 받는데 짧게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받잖아.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이렇게 깎아서 휘게 길게 넣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받아요? 쳐보세요. 나 다 이런 거는 커트로 받을 수가 없어. 왜냐면 속도가 빠른 서브를 커트로 갖다 대긴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드라이브든 스매싱이든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바깥으로 휘고까지 있잖아. 차라리 안으로만 땡겨라도 치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받는 거 가르쳐 줘 볼게요. 네. 이거가 이제 거의 이거 받으면 다 받는 거나 다른 거 없어. 자, 휘어요. 다시. 자, 이거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기다려서 어떻게든 쳤는데, 네. 공이 일로 나가지. 회전 이렇게 먹었죠? 그럼 어디 보고 쳐야 돼요? 회전이 이렇게 먹었다고? 네. 이렇게 먹었잖아요, 지금. 똑같이 가야지. 그럼 어느 쪽? 자, 이쪽을 보고 쳐야 돼요? 저쪽을 보고 쳐야 돼요? 이쪽이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원을 그려서 이쪽을 네. 봐야 돼. 근데 네. 그건 알았지. 근데 여기서 내가 스윙을 하면서 바깥쪽을 보면서 공까지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워. 네. 그지? 네. 휘는데 바깥을 보고 치기 어렵더라고. 공이 안 맞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봤냐면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 다 못 받아. 그러면 이럴 때는 자 바운드가 딱 됐지. 네. 그러면 자 이제 하나씩 나눠줄게요. 바운드가 딱 되자마자 빨리 치는 게 좋다. 바운드가 되고 기다리고 조금 더 기다려서 치는 게 좋다. 골라보세요. 빨리 쳐야 돼요. 빨리 쳐보세요, 그럼. 바운드 되자마자 쳐봐요. 안 되네? 기다려야 돼. 이거는 거의 불가능. 왜냐면, 바운드 되자마자 이거를 바깥쪽으로 친다는 거는 내 몸은 탁구대 밖에 있고 얘는 탁구대 앞 안에 들어있어. 네. 그럼 이걸 바깥으로 치려면 내 손목이 어디까지 꺾이나 봐봐. 이걸 바깥으로 쳐야 되잖아. 안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일로 완전 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럼 바깥으로 쳐야 돼. 그럼 내 몸은 바깥에 있고 공은 저쪽에 있는 걸 바깥으로 치려면 어떻게 쳐? 완전, 이렇게 쳐야 돼? 그렇지.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공이 바깥으로 휜다. 그럼 무조건 내가 치는 박자보다 더 늦게 쳐야 돼. 왜냐면 이거는 공을 빼야 돼. 그죠? 네. 나 앞에 있는 거 어떻게 쳐? 이렇게 못 치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빼면은. 빼면 좀 이게 풀어지는구나. 빼면은 얘가 이렇게 가지. 네. 그 대신 공이 내 옆으로 왔으니까 내가 약간 바깥쪽으로 칠 수가 있잖아. 어렵다. 이해는 돼? 이해는 돼. 그지? 그러면 내 몸 안쪽으로 와. 이건 빨리 쳐야 돼, 늦게 쳐야 돼. 몸 안쪽으로? 그냥 빨리 쳐야 돼. 그치, 빨리 치는 게 훨씬 낫지. 그치. 얘는 기다리면 절로 튀어나갈 확률이 훨씬 많거든. 빨리 자, 쳐야 돼. 안으로는 빨리 치는 게 나아.
자, 이제 바깥으로 가. 천천히 쳐야 돼.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천천히 쳐서 공이 기본적으로 내 몸 옆으로 와서 내가 바깥쪽으로 칠 수 있는 각이 나오면 쳐야 돼요. 오케이. 빨리 갖다 대면 그냥 일로 빠지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죠?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기다려서 공을 탁구대 밖으로 빼, 일단. 탁구대. 그러면은 우리가 화칠 때는 하나, 둘, 셋이면은 네. 하나, 둘, 셋, 넷 탁 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헛스윙도 안 하고 맞춰서 바깥으로 칠 수가 있어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쳐주셔야 돼요. 둘. 이것 때문에 그냥 다 지나간다, 언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케이. 아까 이렇게 하고 따라갔죠? 네. 똑같이 따라가. 따라가서 공이 최대한 옆으로 나오면 쭉 따라가다가 내가 바깥쪽 각으로 공을 칠 수 있으면 그때 스윙을 하세요. 알겠죠?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이런 박자. 이런 박자를 동호인분들이 쓰기가 되게 어려워. 기다리는 게 되게 어렵거든.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내 몸에서 바깥으로 휘는 서브를 못 받아. 아예 못 받아요. 기다려. 그렇지. 오케이. 기다려서 바깥쪽. 바깥쪽. 기다려서 바깥쪽. 이게 약간 안쪽을 이렇게 해야 되나? 바깥쪽이라는데 왜 안쪽으로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봐봐. 스윙은 원래 내 스윙이 안으로 돌잖아. 네. 근데 공을 바깥쪽으로 맞춰서 약간 바깥각을 쓰면서 내 스윙은 똑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검정면이 보여. 네. 빨간면. 자, 이런 느낌. 오케이. 약간 까서 치는데 공을 일단 제대로 맞추고 오케이. 쳐줘야 돼요. 어머. 흔들지 마세요. 따라만 가. 그렇지. 따라가서, 그렇지. 따라가서, 툭. 잘했다. 따라가서, 툭. 잘했어요. 그니까 이 박자를 안 치면 거의 못 친다고 보면 돼. 자, 내가 그러면 아까 박자 안으로 오는 거 빠른 거, 밖으로 가는 거 천천히라 그랬잖아. 머리가 아파지고 있어. 근데 이거는 얼마 전에 촬영으로 다 했어. 이게 복습이야. 이제 나중에 영상 나올 거거든. 오케이. 봐봐. 이제 안쪽으로 오는 거는 왜 빨리 쳐야 되는지 봐봐. 자, 아까 하나, 둘, 셋, 넷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넷에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 쪽으로 휘는 거는 기다리면 절로 가. 오케이.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안으로 당길 거 변화가 많이 나한테 오기 전에 그대로 쳐주면 그게 제일 쉬운 거야.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얘는 한 둘 반 정도에 친다 생각하면 돼요. 둘 반. 원래 내가 치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안쪽으로 오면은 조금 빠르게. 그렇지. 자, 바깥쪽으로 가면 넷에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이야. 아니, 몸은 친데. 몸은 이거 나. 손은 괜찮네. 되게 신기하네. 자,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자, 안쪽은 하나, 둘에 치고. 여기는 넷에 치고, 그렇지. 이거는 둘에 치고, 이거는 넷에 치고. 아, 이것 때문에. 따라가. 자, 이것 때문에. 따라가. 그렇죠.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리시브도 다 공식이 있어. 그냥 내 느낌으로 받으면 못 쳐. 알았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게, 선수들만은 꿀팁이다, 진짜. 그리고 이제 아까 깎고 안 깎고랑 지금 바깥쪽으로 휘는 거 안쪽으로 휘는 거는 내가 영상으로 다 찍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이제 여기 하나 또 가르쳐 줄게요. 끝까지 가르쳐 줄게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양쪽 가르는 거 알았죠? 네. 다운도 어디 떨어지는지 알았지? 오케이. 속도 알았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뭐냐면 백쪽만 길게 오는데 서브가 하나는 회전이 오고 이거 하나는 반반이 와. 자, 이거는 제일 기본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호인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회전 서브랑 반반 서브 이걸 제일 많이 한단 말이야. 긴 서브 중에는. 그지? 그럼 여기서 하나는 오는자마자 받아야 되고 하나는 한 박자 기다렸다 받아야 돼. 만약에 두 개 다 만약에 쇼트로 받는다고 하면 그럼 어떤 걸 빨리 받아야 돼요? 회전을 빨리 받아야 돼요? 반반 서브를 빨리 받아야 돼요? 반반 서브. 얘가 빨리 받는 거 아니에요? 반반 서브를 빨리 받아야 돼? 네. 자, 그러면은, 자, 반반 서브 빨리 받아볼게요. 반반 서브 빨리 받아보세요. 안 되네? 잠깐만. 자, 회전 서브 빨리 받아보세요. 이게 회전이구나. 자, 이게 회전이야.
회전은 기다리면 날아갈 확률이 많지. 그러면 빠르네. 회전은 아까 내가 했지만 디펜스 하는 느낌으로 빠르게 받아야지. 네. 일단 그러면은 자 속도는 뭐가 더 빨라요? 자 회전 서브 반반 서브 어떤 게 더 빨라요? 반반 서브. 그러니까 이게 가는 속도가 비슷해 보이는데 네. 거기 바운드서부터 속도가 달라. 아. 왜냐면 커트가 먹은 거는 막 돌잖아. 그래서 똑같은 속도로 가는데 바운드서부터 약간 이게 거꾸로 도는 것 때문에 약간 여기서부터 속도가 늦어지고 내가 회전을 확 넣었어. 그러면 바운드 된다면 슉 그치, 빨리 회전이, 날아가잖아. 회전이 그러니까 박자가 봐봐. 이건 빨리 내가 받아야 돼. 빨리 이거를 받아. 기다리면은 이제 막 배 뒤로 오는 거야. 어? 받아봐요. 빨리. 그치. 자, 이거 회전이야. 빨리. 자, 반반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빨리 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천천히 기다려야 되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바깥으로 휘는 거 천천히 안으로 는 거 빨리라 그랬잖아. 이거는 회전 서브는 빨리. 반반 서브는 한 박자 쉬어야 돼. 그렇지. 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서브가 속도가 똑같은 것 같지만 회전이 바운드 된 후에 더 빠르고 커트가 먹은 건 거기서부터 속도가 죽어.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모를 때 있지. 서브가 똑같아 보여. 모르겠어. 네. 이럴 때는 지금도 한 박자 쉬었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속도가 죽으니까 내가 한 박자 쉰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은 빠른 거 준비해야 돼. 늦은 거 먼저 준비해야 돼. 빠른 걸 먼저 그치? 준비해야지. 그럼 라켓이 내려가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은 자 위에 있는 거를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무조건 빠른 서브 먼저. 그치. 그러면 이제 반반이 왔어. 그러면 시간이 한 박자가 더 생기잖아. 그치. 내가 한 박자 늦게 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하나 그러니까 빠른 박자에 맞춰서 탁 칠 준비를 해. 근데 아니야. 안 왔어. 그럼 그때 누르는 거야. 그때 살짝 눌러서 아까 너클 받듯이 공보다 밑에만 있으면 얘는 돌려칠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반반 넣을 테니까 긴 서브 받듯이 딱 준비했다가 눌러서 쭉 이렇게 받아볼게요. 딱 둘 쭉 빨라. 이것도 빠른 거야. 오케이. 자, 딱 둘 쭉 그렇지 잘했어. 딱 둘 쭉 그렇지 둘 쭉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치기 전에 공 뜰 때 내가 살짝 공보다 아래로만 이렇게 내려가면 돼. 살짝 아래로만. 그리고 마중을 나가야 돼요. 오케이. 알겠죠? 탁 둘 쭉 아니야 더 내려. 탁 둘 쭉 잘했어. 둘 쭉 탁 둘 쭉 그렇지. 그러니까 박자가 달라. 내가 지금 어떻게 써? 탁 둘 쭉 이랬지. 자 회전 서브 봐봐요. 따닥 쭉 따닥 쭉 따닥 쭉 그지. 이렇게 따닥따닥 받아야 돼. 근데 반반은 빨리 치면 안 된단 말이야. 한 박자 눌러서 자 봐봐. 이게 안 된다. 눌러 봐봐. 왜 걸리냐면 눌렀어. 그 다음에 몸이 같이 떠야 되는데 봐봐요. 얘 올려야 되니까 눌렀다가 이렇게 같이 툭 뛰어야 되는데 몸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 것 같지만 내려간 건 거야. 하나 둘 쭉 이렇게 하면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공을 네트를 못 넘기지 내가 눌렀는데. 그렇지. 같이 뛰어야지. 오케이. 알겠지. 그렇지. 오케이. 같이 올라가야지. 그 그렇지. 오케이. 같이 올라가.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응,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빠른 서브 먼저 준비해야 돼요. 쳤다. 쳤어요? 뭐 친 걸까요? 정확도 있었어. 잘했어요. 이런 느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시 해보세요. 네, 들어와서. 자, 준비. 따닥까. 그렇지. 자, 여기서 늦었으니까 날아가는 거야. 아니면은, 이렇게 하고, 어떤 느낌을 치냐면, 봤는데, 밀려나와. 그럼 회전이자. 디펜스처럼 봤지. 그러면 공을 여기 윗부분을 보면서 받아보세요. 윗부분? 그렇지. 공을 윗부분을 보면서 받아. 그렇지. 윗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그렇지. 윗부분을 보라는 거는 이 라켓을 조주는 이 공 위를 하라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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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커트를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얘가 뜰 때 살짝 누르라 그랬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눌러야 돼. 긴 서브처럼 윗부분을 봤다가 아니네? 그때 눌러서 그 공의 약간 엉덩이 부분만 보고 툭 올리세요. 그렇지. 공에 내가 맞추고 싶은 데를 맞춰. 그렇지. 엉덩이 노려. 그렇지. 노려. 지금 이거야. 떴는데 공을 죽인 거. 오케이. 같이 떠야지. 이거. 오케이. 이상한 타이밍에 눌렀다가 방해하는 거, 몸이. 자, 눌렀죠.
나랑 진짜 만나 봐봐. 내가 같이 해볼게. 둘쭉. 다시. 둘쭉. 그렇지. 오케이. 어, 이거랑 맞춰. 둘쭉. 그렇지. 나 힘이 없는 거 아니지? 둘쭉. 몸에서 자, 임팩트가, 보세요. 자, 임팩트가 이렇게 있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가깝게 일어나면 힘이 받고, 아. 선아 씨는 이미 시작을 머니까, 맞아. 머니까 힘이 아무리 떠도 안 나. 그리고 몸에서 멀어지면은 내가 엉덩이가 내려가서 죽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몸에서 멀면 엉덩이가 밀려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얘가 이게 가까워 있어야 돼. 가까이, 그러니까 있어야 가까이 있으면 같이 잘 일어나. 오케이. 어,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임팩트가 시작이 몸에서 멀면 안 돼. 몸에 붙여놔. 어. 그렇지. 몸에 붙여. 붙여. 그렇지. 오. 지금처럼. 오케이. 붙여서. 그렇지. 더 힘이 있다, 확실히. 어, 당연하지.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자, 준비 자세 할 때, 이렇게 하라고 내가 얘기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이렇게. 모으라고 그러지. 모으라고. 왜? 다 힘이 뻗치지 않게. 합칠 때도 모으라고. 그치. 그니까 몸에서 임팩트 위치를 가깝게 해주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멀리서 쳐야 되잖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까이서 칠 수 있잖아요. 어. 모아. 임팩트 위치를 몸에 붙일게요. 모아. 그렇지. 그렇지. 가까이 쭉. 자, 왜? 가까이 하고 얘 벌써 멀잖아요. 가까이. 네. 여기로 똥배를 쭉 치고 나가세요. 그렇지. 쭉쭉. 쭉쭉. 그렇지. 어, 그런 느낌. 쭉쭉. 그렇지. 쭉쭉. 자, 회전했어요. 윗부분. 그, 저랬다. 나 순간 받았어. 어, 그런 식으로. 다시. 회전했어요. 자, 쭉쭉.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어, 내가 이거 가르쳐 주려고 요거 지금 회전하고 반반, 그 다음에 바깥으로 휘는 거랑 안쪽으로 휘는 거랑 커트랑 너클 받는 거를 다 영상을 찍었거든요. 아. 저번에. 선양 바쁠 때. 아. 네, 그랬거든. 네. 그래서 네. 리시브를 한번 해봤어요. 네. 자, 어떤지 한번 볼까요? 저기 봐요? 응? 어? 뭘 볼까요? 조금 알 것 같기도 하대. 와, 진짜 많이 들어와셨다. 편집본 말고 원본으로 올려주세요. 수강생 똑똑하대요. 우와, 좋겠다. 우리 엄마 탁구 이거 봄. 그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너무 도움이 됐어요. 나 오늘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바운드야. 바운드야? 네, 공의 위치, 바운드 전혀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아, 그래? 거의 라켓을 많이 보라 그래서 고수님들이 말하기를 라켓을 뒤집고 이렇게, 왜냐면 선수처럼 이걸 이렇게 휘날리진 않잖아요. 단순하게 변화대로 되니까. 그치, 이게 보이잖아요. 일반 동호인들은. 근데 선수들은 이걸 보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쳤잖아요. 모양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야. 모양이 너무 똑같아서. 근데 이 바운드를 보고 어딨는지.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슥 가게 되지. 네, 슥 그러니까, 가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연습량에 의해서 공이 이렇게 이미 네트 넘기 전에 네. 어디로 떨어지느냐 따라서 그쪽으로 슥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 둘 한 다음에 가면 그러니까, 되잖아. 라켓만 봐서는 엄청 느리네. 늦어요. 그러니까 이미 네트 넘어올 때쯤에 내가 그쪽을 향해서 반은 가야 돼. 처음 알았어. 처음 알았어? 도움 많이 됐어. 이거 나만 알아야 되는데. 시합 때 이거 났어야 되는데. 야, 이거를, 어, 이제 되게. 이거 전국적으로 알면 안 되는데. 괜찮다. 생각해야 되는데. 자, 우리 되게 볼을 세 박스를 썼어요. 아, 진짜? 한 박스. 너무 순식간이야. 한 시간 했어요, 그리고. 근데 너무 순식간이야. 아, 목 아파. 우리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 도움이 많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질문 이런 건 없어요? 질문이요? 다들 우리 저기들은 열심히 보시느라고. 저 누님 대신 내가 하고 싶네. 나 누님인 거지? 나 누님인 거지. 네, 오늘 네, 이제 마무리하죠. 네, 네. 우리 오늘 즐거웠으니까. 네. 네. 오늘 되게 그 동호인분들이 진짜 필요한 연습이에요. 네, 이게 진짜 하기 어렵고, 그리고 제가 이제 레슨을 하다 보면은 아, 이런 리시브에 이론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네. 박자를 화 쪽에서 바깥으로 있는 건 천천히 쳐야 되고, 안으로 있는 건 빨리 쳐야 되고, 뭐 이런 박자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화 쪽에 커트가 왔어. 바깥으로 있는 거는 몸을 쑥쑥 쫓아가서 천천히 하라고 그랬죠. 네. 그럼 반대로 안쪽으로 빨리 갔다 받아야 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네, 네, 기다리면 네. 공이 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박자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식으로 리시브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좋은, 그죠? 네, 좋은 정보예요. 네, 그럼 다음에는 선아양이 좀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영상을 좀 찍어서 저한테 주도록 하세요. 네, 연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오늘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잘했다. 우리 슬라이드 하나 사자 이거. 그러니까. 슬라이드 이거 9,000원이면 사더라고. 쟤는 한번 해봐 저거 테스트. 아, 나 이거 안 돼. 테스트가 안 되고 있어요. 막지야, 막지가 안 돼 진짜. 네, 오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와, 우리 진.